나는 중학교 때 체육계 동아리 활동을 했었다. 그날은 다른 현에서 원정 경기가 있어서 부원들과 함께 작은 버스를 타고 원정을 가게 되었는데 별 문제 없이 시합을 마친 후 뒤풀이까지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지방 국도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고 원래 내가 살던 곳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어디를 가든 무조건 산을 넘어가야 하는 곳이었다. 그러니 지방 국도라고 해도 좌우에 가드레일을 쳐서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았는데 도로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다.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시합을 뛴 후 저녁까지 먹고 나니 부원들 대부분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었다. 나 역시 졸음이 엄청나게 쏟아졌지만 시합 때 워낙 흥분했던 탓인지 잠을 쉬이 이룰 수가 없었다. 옆에 앉은 친구도 잠이 들었고 나는 멍하니 어두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반사판이 붙어있는 가드레일 뿐이었는데 어느 정도 달렸을 때 갑자기 묘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경사가 급하지 않은 커브길을 돌아가는데 그 중간에 딱 한 지점에 가로등이 있었던 것이다. 대체 내가 느끼는 이 위화감은 뭘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무표정한 얼굴을 한 사람의 목이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버스와 같은 속도로 가드레일 위를 지나갔다.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시선을 돌리고 싶었지만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고 사방이 어두운 와중에도 목의 얼굴 표정이나 머리카락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보였다. 바로 그때 부원들 중 누군가 몸을 뒤척이며 작게 소리를 내자 그 목이 사라져버렸는데 막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 쪽을 보며 시익하고 웃었다. 그와 동시에 무언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귀가에 울려 퍼졌고 난 그것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다. 부원들은 여전히 잠에 빠져 있었고 내가 도대체 뭘 본 건가 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누가 내 머리를 톡톡 쳤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한 학년 위의 선배가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입을 열었다. 방금 그거 봤어? 네, 선배. 우리 못 본 걸로 하자. 우리 아무것도 못 본 거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누구에게도 목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 일로 나는 한동안 불안에 떨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공포도 서서히 흐려져 갔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19살이 되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날 나와 함께 목을 봤던 그 선배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친한 내 주변 지인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한 건 처음이었기에 난 큰 충격을 받았다. 놀랍게도 선배는 그날 우리가 목을 보았던 그 장소에서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났던 날 남자친구와 크게 다투고 파티에 참석했던 선배는 도중에 전화통화로 연인과 화해를 한 뒤 다른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사고로 선배와 그 친구 모두 즉사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선배의 생일이었다. 그녀는 20살 생일에 단 한 시간이라도 빨리 연인을 만나고 싶어서 그에게 곧장 달려가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그녀가 마지막에 행복한 기분으로 세상을 떠나서 다행이라고 했지만 나는 공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그때 목이 속삭였던 그 말이 떠올랐던 것이다. 네가 20살이 되어서 행복해할 때
마중 나갈게. 그 후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살아있다.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20살에 학교를 휴학한 나는 21살 생일이 될 때까지 집안에 틀에 박혀 있었다. 지금은 결혼도 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도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날의 그 일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선배는 20살 생일에 자신을 마중 나온 목을 보았던 것일까? 나이도 있고 이제 더 이상은 무리야. 몇 년 전에 내가 살던 마을의 촌장이 임기를 채우고 물러났다. 그는 페미콤이 나오기도 전부터 줄곧 촌장을 해온 초창기 정권의 사람이었다.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어째서 그렇게 한 사람만 계속 촌장을 해왔는지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 텐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다. 임기가 끝나고 새로 촌장 선거를 하려고 해도 매번 다른 후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왜 후보자가 없었나 하면 가끔 입후보 하려는 사람이 나와도 어째서인지 후보 본인과 그 주변에 불행이 닥쳐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꽤 많은데 후보자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도 있었고 후보자의 아내가 의문의 추락사를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도 있었다. 또 지지자의 가게에 의문의 화재가 일어나기도 했고 지지자의 회사에 있는 관용차 타이어가 모두 펑크가 난 일도 있었다. 이런 일들만이 있었다면 장기 집권의 야욕이 있었던 촌장이 야쿠자라도 고용하여 몰래 해코지라도 한 거라 여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가 10마리가 넘는 솔개에게 습격을 당한 일도 있었던 것이다. 후보자의 집에 벼락이 떨어져 전소하거나 후보자의 30살 먹은 아들이 갑자기 미쳐서 입원하기도 했고 눈이 그다지 많이 내리지 않았던 해에 하필 지지자의 공장이 있는 지역에만 폭설과 폭풍이 덮쳐서 공장이 그대로 주저내려앉아버린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두 가지 의미로 뭔가가 씌어있는 거란 말했다. 참고로 촌장은 역할 자체로서는 아주 우수한 사람이었다. 그의 임기 도중에 마을은 리에서 읍단위까지 성장을 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을 마을이 유치하여 세수와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으니 말이다. 그 촌장이 물러난 지금 앞으로 마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안녕하세요. 군 제대 후 학교에 다니고 있는 25살 남자입니다. 제가 20살 때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대학에 막 입학한 저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그리고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자정이 넘도록 친구와 함께 PC방에 있었는데 같은 과 친구가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며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자취방에 들러서 샤워를 한 뒤 옷을 갈아입고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산을 깎아 만든 곳이었는데 경사가 다소 심했습니다. 학교에는 동문과 서문, 남문이 있는데 저는 서문 근처에 살았고 친구가 말한 그 술집은 남문 쪽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취방을 나선 시간은 새벽 1시 무렵이었고 저는 길을 크게 돌아가지 않고 학교를 가로질러 가기로 했습니다. 계단으로 오르막길을 오르면 힘이 들어서 학교 중간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가서 구름다리를 건너 바로 남문으로 갈 생각이었죠. 건물 쪽으로 올라가고 있던 그때 눈앞에 웬 남자가 걸어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위아래로 온통 검은 정장 차림에 다소 느긋하게 걷는 모습이 나이가 좀 있는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옷차림을 보고서 학교 교수님이 사무실에 가나보다 하고 생각을 했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건물 쪽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건물 주차장 정면에 있어서 출입구 쪽이 훤히 보였는데 정장 차림의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나란히 두 대가 있었는데 걸어가면서 보니 오른쪽 엘리베이터는 3층에 왼쪽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에 있더군요. 남자는 왼쪽 엘리베이터에 탔고 전 아무 생각 없이 문이 닫히는 걸 보고선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앞에 선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남자가 탔던 왼쪽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문을 사이에 두고는 남자와 대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타고 나서 불과 30초 사이에 제가 도착했던 데다 엘리베이터가 워낙 느리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다른 층에 갔다 왔을 리도 없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전 이어폰을 빼면서 곧장 그곳을 벗어났고 일부러 학교 밖으로 크게 돌아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자리에 주저앉아 줄담배만 피웠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으며 그렇게 늦은 시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설마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